안녕하세요. 나주에 터를 잡고 있는 극단마실 손혜정입니다. 저는 극단마실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극단마실이고요. 마실 간다는 말처럼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예술을 나누고 같이 웃고 놀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극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이랑 함께 협업해서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공연을 보러 오면 그냥 극장에서 딱 공연만 보고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남에 있는 5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협업을 해서 극장에 와서 공연을 보기 전에 사전 프로그램으로 수업에서부터 이제 공연을 볼 준비를 하는 거죠. 일종의 교과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실제 교과를 다 펴놓고 어느 교과랑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수업을 다시 재구성하고 공연 전에 수업을 다 하고요. 또 공연 와서 극장에서는 극장 공간을 탐방하면서 극장 전체 공간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공연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공연 본 것을 또 교과에 연결해서 또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공연을 치러냈습니다. 작년에 중장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연도 올리고 뭐 이런 활동들 계속 예술교육 프로그램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기금을 따서 이거 합시다 계속 이래왔다면 처음으로 상임분이 이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랑 뭐 해보자.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그리고 정말 도전이 되는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예술을 나누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청소년 팀과 저희 팀이 함께 교류를 해서 공동창작 1년차 진행하는 게 남아있어요. 청소년 작품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주제를 찾아가는 작업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지금 2년차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지역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들을 좀 더 확장하고 예술 교육을 좀 더 성장시키고 저희 팀만의 이제 정체성, 지역 안에서의 정체성을 더 찾아가 볼 계획입니다. 예술은 대부분 서울, 경기,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맛집을 찾아서 사람들 전국 곳곳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연을 찾아서도 전국 곳곳으로 가는 걸 꿈꾸거든요. 저희는 지역극단이니까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 어떤 특별한 장소, 꼭 거기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희망하는 바고 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중장기 1년차에도 진행했던 것처럼 지역의 이야기들, 지역에서만 꼭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가는 것, 저희의 꿈입니다.